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미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1절에 법 아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 아는 자들아 법의 효력을 아느냐. 법을 우리가 아는 자다. 율법을 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는 자기네 스스로가 법을 안다고 자칭하는 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법을 아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죠.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법은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들을 주관한다는 거. 이 땅에도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동안에만 사람을 주관하죠. 똑같이 율법도 히브리서 9장 10절에 육체의 예법이라고 했거든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그것이 예법이 되어지고 그걸 주관한다라는 거죠. 그 말이 2절로부터 3절을 이거를 혼인법에 비추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혼인법은 법적으로 부부의 연을 맺어서 남편과 아내의 법적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남편과 아내의 법적 관계는 한 남편과 한 아내로서 함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같이 법안에 매여있는 상태인 거죠. 아내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것이 음행이 되고 간음이 되어지지만 남편이 만약에 죽는다면 그것은 그 여자가 혼자 몸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도 그것이 간음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서에도 같은 얘기를 했었던 거지만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 너희가 율법을 가졌던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잘 알아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고 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법을 지켰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니까 질책과 힐난과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한
율법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율법 아래 놓여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늘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반드시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그들은 곧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 아래 놓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놓인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놓였다라는 것은 율법은 항상 뭐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항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오늘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 아래 놓여서 일평생 종노릇해야 되는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5절에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말은 우리가 원래는 율법 아래 있었고 죄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 있으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죄를 깨달으면 사망을 요구하게 되어지니까 사망에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진 그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라는 말을 해요. 첫 것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첫 것을 폐하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피 흘림, 대속죄물의 피 흘림, 단번에 흘린 그 피 흘림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죽었다라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라고 말한 이 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단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도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몸이 된 교회 역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그분이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거죠. 5절에 하는 말이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 그가 율법이 있을 때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자기 정욕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행한 행동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옥에 가두고 자기가 어떤 자였었던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사망의 열매, 피 흘림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한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율법을 가졌다고 하고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영혼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진 것들은 율법의 행위는 죄를 짓게 했다라는 말이죠. 율법의 행위는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안다고 해서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죽인 거거든요.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해서 죽인 것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좀 알고 말씀을 좀 알아서 믿음이 좀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를 가차없이 피 흘리게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복음을 가졌으면 확실하게 복음이 뭔지를 아셔야 해요. 율법, 차라리 율법 아래 있든지 아니면 복음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다리 걸쳐놓고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것이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율법 안에서 모든 걸 지키면은 차라리 난데 그것도 아니면서 복음 안에 있으면서 율법은 또 끌어다가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걸로 참소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스스로 참소를 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참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참소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라는 거죠. 마귀가 율법을 사용해서 참소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바로 그 뜻이거든요. 뜻이 달라진 게 아니야. 이스라엘을 세운 것도 율법을 준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뜻인 거예요. 그 뜻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거.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하는 말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들고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에 그 법을 두시고 그 마음에 법을 둔 이 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 복음인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은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둔다라는 얘기는 생각이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고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 근데 자유함을 얻으려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자유를 얻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정지하고 참소하고 판단하는 이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율법을 유대인에게 준 목적이 뭐냐? 결혼. 결혼은 부부 간의 사랑으로 맺어지는 게 결혼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지 의무감에서 남편이 남편이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열심히 돈만 벌어다 줘.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착 섬겨야 되는데 사랑이 없이 열심히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행복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요구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원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니까 그 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지키도록 했는데 사랑은 빠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의롭다라고 높아졌고 그 율법을 행한다는 그 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십자가는 분명히 사랑의 확증이라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다 도말하신 사랑이에요. 죄 없다 하신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을 입었으면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나아진 사람들끼리는 또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나도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도 지킬 수 없으면서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들이 판단하고 지시하고 정죄하고 그래가지고 다 얽매여 버린 거예요. 분명히 복음은 자유를 줬는데 왜 이렇게 얽매여 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는 건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가 사랑이라는 걸 알면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한 거룩한 백성, 한 거룩한 나라, 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는 죽었으므로 라고 말해요.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분리시키라 그랬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니까 그게 난 줄 알고 분리를 잘 못 시켜요.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분리를 못 시키니까 일주일 동안에 죄를 또 짓고 오셨죠.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어요. 분리를 못 시키니까. 제대로 분리가 되어지면 모든 것을 사랑의 시각에서 보고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사랑의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리를 못 시키니까 금방 내 생각, 금방 내 방법. 그래서 결국은 죄에서 얽매였고 사망에 이르렀던 자를 사망이 없게끔 해줬는데 내 스스로가 죄에 얽매여서 사망 아래 종노릇을 또 하다가 왔다는 거죠.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얽매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그 법 아래 매여 있지 않으니까 혼자 자유하여서 누구든지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을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것으로서 결혼을 한 것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라고 6절에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 새로운 영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 복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섬기는 건 열심히 사랑하면 되는 자, 예수님만에서 열심히 자유하면 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고 계세요? 주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근데 답을 네, 알아요. 못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안다면 정말 자유할 거예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잖아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저를 위해서만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저만 죄 지은 데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 지은 데서 용서받았거든요. 나의 허물, 나의 죄만 기억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다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느끼십니까? 말씀은 끊임없이 뭘 우리에게 말해줘요?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구약의 율법을 가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성경 66권 전체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대표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그 십자가가 그 사랑을 확증시킨 장소라는 거.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이 가진 영광과 그분이 가진 그 거룩함을 나한테 덧입히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데 이것보다 더 사랑을 표현할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왜 자꾸 율법에 매이느냐? 속아서예요. 마귀가 속이는 속임수에 속아서. 주님이 참아주시는 이유는 속아서 믿지 못하는 거니까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속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속지 않아야 되는데 속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속고 죄를 짓고 있고 율법에 도로 얽매이는 짓을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얽매이게 하고 얽매이는 걸 가르치고 있고 얽매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유로 그걸 듣고 거기에 배우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어요. 입에 굉장히 파워가 있다고 말했죠. 내가 말한 대로 묶여요. 어떤 말을 내가 하느냐, 무슨 말을 한마디를 뱉어도 그 한마디 뱉은 말에 묶여요. 여러분 생각에 묶이는 거, 어떤 사건을 이래라고 믿으면 그 사건에 묶여버리죠. 근데 그 사건이 틀리면 죄가 준 생각에 묶여버린 것이고 그 틀린 생각을 집어넣은 마귀에게 내가 순종을 한 거니까 죄에
묶여버려서 나는 내가 믿어버려요, 그거를. 그게 옳다라고. 하지만 그게 옳은 게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이 이거다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면서 이게 죄스러운 생각인지 마귀가 준 거짓의 생각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준 거 온 건지 확실하게 기도해서 이걸 구별해 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많은 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내가 맞다고 믿는데 잘못된 걸 맞다고 믿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거가 돼버려요. 회개거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요. 율법을 주신 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 앞에서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거울에 비치듯이 잘 봐야 율법이 나로 하여금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은 율법이 죄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죄라고 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생각으로 믿어버린 것이 그게 잘못됐다고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게 맞다고 믿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맞다라고 믿는 게 있다면 그게 맞는지 주님한테 철저하게 물어보세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다 라고 8절에 말합니다. 내가 온갖 탐심이 있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내 안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을 사용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온갖 탐심을 가지고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건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사용해서 죄를 짓는 것뿐인데 안에 있는 탐심으로부터 온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어도 율법에 서야 될까요? 안 서야 될까요? 서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과 율법 앞에 서는 것을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율법 앞에 내가 서면 나의 죄가 드러나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빨리 들어가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가 믿는 자인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맞습니다. 해놓고 듣고 삶은 똑같아. 그러면 은혜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회개를 한 것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대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인이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죄인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만 은혜 안에 들어가고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 나의 죄성이 보여요. 그런데 은혜 안에 있으니까 여기에 눌리진 않아요. 나의 죄가 뭔지를 알고 뭐가 용서받았는지를 아니까 이건 살아났는데 나는 이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거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만 사는 자지 이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은혜 안에 있다고 복음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이 죄와 내가 상관이 도로 있어.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나의 죄, 나의 죄성 이거는 다 보고 다 알지만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줘 얘하고 나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경계선이 확실하게 그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거는 복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즉 율법을 주신 이유는 생명에 이르게 하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죄를 계속 자꾸 깨달을수록 어디로 가요? 생명으로 가니까.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인 거예요.
율법은 나를 거룩에 이르게 하는 법인 거예요. 율법은 나를 선에 이르게 하는 법인 거예요. 인정하세요. 율법은 나를 죽이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 앞에서는 죄를 깨닫는 거지 율법은 나를 죽이는 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자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의 말씀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해가지고 재난이 허락해도 이것은 우리를 죽이고 심판해서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은 우리를 생명이 이르게 하는 데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보호하고 살리는 거. 자식을 왜 때려요? 잘 되라고.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꾸짖어요. 왜 꾸짖어요? 내 가정을 잘 되게 하려고. 남편이 혹 잘못 가면 아내가 옆에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잘못 가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가정,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 협력이 이루는 건 뭐예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부부가 열심히 사랑하고 부부가 열심히 생명 안에서 사는 거에 결과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자식을 양육하면 자식이 사랑으로 잘 양육이 되어져요. 부부가 맨날 싸워봐요. 아이가 뭘 봐요? 맨날 싸우는 것만 봐요. 남편과 아내가 자기네들끼리 각각 놀아. 자기 중심을 하나도 안 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 그러면 자식이 뭘 보고 배워요?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사랑을 어디서 배워요? 우리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나타내서 가정에서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배워야 되는데 율법으로 각각이 살고 있으니까 각각의 자기가 가진 자기 육체 법이 있어요. 자식도 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 my way 나는 나의 길을 가겠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랑으로 키웠으면 하나님 안에서 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정말 한 나라 한 백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 배운 사람들은 항상 하나가 되어지는 걸 배워요.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준 것은 그거였어요. 율법을 주시고 가르쳐준 것은 하나가 되는 거. 한 사람이 잘못하면 똑같이 다 벌을 받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도 거룩한 공회로 한다는 게 예배 초소가 하나였었어요. 한 예배 초소에 나와서 거기서 모이게 한 거예요. 세 번을 꼭 예루살렘에 보여야 되죠. 꼭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된다는 의미로 불러 모아서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그 세 번의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걸 그들이 한 소속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누구의 소속? 여호와 하나님의 소속. 교회도 사실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세계 열방에 교회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개교회주의가 됐잖아요. 이건 복음에서 어긋나는 거죠. 구원으로 주신 길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고 그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이웃교회도 하나라는 거를 인정하고 같이 친구가 되어지고 같이 형제자매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 이웃교회가 어려우면 옆에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개교회주의가 됐다는 얘기 예수 십자가가 복음이 빠져버리고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되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도록 율법을 주신 거. 이제는 그 법이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도록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십자가를 통해서 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육에 대한 생각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사랑은 내 생각에 새겨버리고 마음에 새겨서 오직 사랑 외에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워요?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묵상을 잘하고 또 말씀을 잘 외워가지고 말씀을 읊조리기를 잘하고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한 법이라고 오늘 말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들의 모든 삶은 항상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돼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거룩한 나라가 다 유지되도록 주었는데 이게 다 깨졌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도 똑같은 이유인데 십자가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우리는 얼마나 서로가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 복음 안에서 의로워지셨고 얼마나 거룩해지셨고 얼마나 선하고 있습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이유는 빨리 회개하라고. 13절 말씀. 율법을 가진 저들에게만 심히 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죄가 더욱 죄가 돼야 되는 거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말씀한 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말했죠.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요한일서 1장을 찾으면 6절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해요. 복음으로 사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게 된 거예요. 우리 왜 정혼했으니까. 그들이 그날이 결혼한 날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정혼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귐이 있어. 그러면 어둠 가운데 행해야 돼요? 아니죠. 당연히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인 거예요. 빛 가운데 그가 계신 것 같이, 즉 거룩하신 것 같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과 이제 거룩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자다.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되는, 모든 말과 행실에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 빼버려야 돼. 내 판단 빼버려야 돼요. 그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지만 그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사귐이 없는 거예요. 사귐이 있어야만 깨끗해져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회개하면 사귐이 있는 것까요 없는 것까요? 네.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죄를 졌어도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 죄에 내가 안 들어가면 사귐이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죄를 그러면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그렇게 해도 되냐.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노력을 하는데 또 질 수는 있어요. 몇 번 하다가 그 다음에 안 하게 돼요.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면 진정한 회개는 성령을 부어주시길 구하게 되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죄를 짓지 않게끔 하니까 노력하고 노력해서 결국은 그 죄에서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계속 죄를 짓게 하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안 하려고 하는데 또 해. 안 하려고 하는데 또 해. 하지만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다 보면 결국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겁니다. 온 세상을 위한다 하면 지금 내 앞에 아직 죄를 짓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2장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한다면 어디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사귐을 가질 때에 여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안 해지면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다 똑같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려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죄를 분리시키는 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 용납 가능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가능해요. 100% 용납. 요한에서 2장 27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을 때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기름 부음이 나를 인도하셔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디에 의탁해야 돼요? 성령께 의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강령이 둘로 딱 요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도 당연히 사랑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법을 아는 자들아 진짜 법을 너희가 안다면 법의 효력을 아느냐? 법을 주시는 의미는 의도는 목적은 사랑. 그럼 그 효력, 사랑의 효력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 효력을 안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율법은 너희들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너희들이 지키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저주 아래 놓인 자요.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기 때문에 너희로 거룩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의롭고 너희로 하여금 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완성되어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완성품이 아니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하는 법이지만 완성품은 아닌 거예요.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니까. 그래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끔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거를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했고 초등학교 교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복음 안에서 죄에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자유하며 죄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지고 은혜 안에 사는 자요 생명 안에 사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과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주님과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사랑 안에서 자유하죠. 기쁘죠. 행복하죠. 감사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에게도 자연히 사랑으로 내 마음에도 내 생각에도 사랑이 있으면 눈이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입의 말이 사랑의 말이 나오고 행동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사랑은 피어나야 돼요. 사랑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의 관계가 되죠. 나가서 복음 더 전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사랑이 있어져야죠. 여기서 사랑이 안 되는데 뭐 나가서 무슨 사랑이 되겠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끼리 같이 차 타고 다니고 가까이 있어서 사랑해. 이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사랑할 수 있대. 근데 그건 죄인들도 한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했으니까. 정죄가 올라오고 판단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잘라버려야 돼.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 율법아, 전에는 이랬었지. 근데 너는 이제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법을 아는 자들아, 법의 효력을 아느냐? 이제는 법의 효력을 아셨죠? 율법이 어떤 것인지도 아셨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도 아셨다면 이제는 율법 앞에 설 때나 복음 앞에 있을 때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율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복음으로 가서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들어가 그 안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살리는 역사만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우는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